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아침이죠. 그래서 안 올라가는 날인데 월수금으로 바뀐 거 아시죠 여러분? 안 올라가는 날인데 이게 뭔가 제가 이렇게 죄의식에 빠져 있어서 뭔가 미안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제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하고자 제가 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일이 지금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월수금은 무조건 올리는 거고 약속을 한 거는 저는 무조건 지키니까 약속을 한 건 무조건 지키고 화목도 또 여러분 생각나고 또 사연이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지금 성장 사연도 사실 이렇게 막 이야기가 뭐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취직했습니다 막 세 줄짜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 그런 거는 뭐 방송은 해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또 고민도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도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는 최대한 많이 같이 고민해드리고 성장 사연도 정말로 웬만한 거는 다 소개해드리는 방향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성장 사연이 도착했는데 아주 여러분한테 동기부여가 많이 될 이제 성장 사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준 졸꾸러기. 이제 찐은 아니고 제가 볼 때 근데 찐이에요. 준 졸꾸러기 플렉스 사연 보내드립니다. 이제 플렉스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고 플렉스 했으니까 플렉스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 박사님. 저는 졸꾸러기가 되기 위해 아직도 노력하고 있는 뿅뿅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빵빵이 박사 사연을 보고 자기도 느낀 게 많아서 이제 보낸 거라서 자기 이제 가명을 예명을 뿅뿅이로 하셨어요. 우리 이제 뿅뿅군입니다. 뿅뿅군. 인생 골로 갈 뻔하다가 우연히 신 박사님이 당신이 뽑히지 않는 이유. 이게 진짜 명강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체인지 그라운드 그때 채용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피드백을 제가 주는 강연이에요. 보통은 이제 왜 안 뽑혔는지 안 말해주잖아요. 그거를 제가 말해준 건데 아무튼 이 강연이 명강연인데 이게 너무 뼈 때리는 소리가 많다 보니까 이 강연이 실효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좋아요가 2600개 제가 최근에 보고 오니까 실효가 거의 600개 정도 됩니다. 뭐 좋아요 실효율이 90%는 택도 없고 7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도 여러분이 올바른 얘기를 했고 여러분이 뭐 근거가 있는데 확실한 주장을 했으면은 여러분이 이게 상대방이 싫어요 하는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저는 다 만족시키려는 게 아니라 성장하겠다는 사람, 올바른 방향으로 가겠다는 사람, 진짜 그 다음에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려고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거기 싫어요가 심지어 좋아요가 600개고 싫어요가 2600개가 찍혀서도 저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 좋아요 600개 찍은 사람들이 도움이 됐구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무튼 당신이 뽑히지 않는 이유를 보고 나서 정신을 차리게 됐고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으며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너무 가분한 단기 목표를 이루게 돼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메일을 안 쓰려고 했습니다. 약간 자랑질하는 것 같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안 쓰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성취를 했으면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그거를 자랑질로 느끼는 사람들이 그 뭐냐 못된 놈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야 이거 내가 운도 없 벌써 운을 다 인정을 했잖아요. 운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은 뭐냐면은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뽐내는 게 정말 재수없는 자랑이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내가 이렇게 해서 성취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고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아주 메일 잘 보내셨어요. 하지만 최근에 신박사TV에서 가짜바싸 빵빵이의 사연을 접하고 그분이 저랑 비슷한 점 뿅뿅이 빵빵이 나 콧물이 났네. 그분이 저랑 비슷한 점도 있고 제 사연을 신박사님께 전해드려 그래도 제 인생에 상당한 영향을 주신 분이라 한 인간을 구제하셨음을 알리고자 메일을 보냅니다. 나 너무 기뻐요. 이런 메일 받으면은 너무 행복해요 사실요. 하고 싶은 자랑, 부연 설명 등 하고 싶은 말이 수도 없이 많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되도록 짧게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뿅뿅 박사님이네요. 분야는 영상 쪽 머신러닝을 주로 연구했습니다. 국내에서 네임밸류가 있는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긴 했지만 사실 박사 받기 1년 전까지만 해도 물박사, 제가 말하는 가짜 박사였습니다. 이제 메타인지가 높은 친구예요. 왜냐면은 그 다음에 제가 이 친구를 페이스북에서 찾아서 제가 친구 신청을 했어요. 일단은 저는 머신러닝을 한 사람은 무조건 다 친구를 맺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 가서 나중에 디스커션하면 제가 배울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 이름을 잽싸게 페북에 쳐봤는데 사진이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게 있길래 지금 친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물박사 과정이었던 제가 박사과정 초기 운이 좋아서 저는 이렇게 셀이나 네이처에 버금가는 평가로 받는 컴퓨터 공학 분야 학회에 논문 하나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CS는 저널보다 학회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저희 물리과 이런 데들은 컨퍼런스보다는 저널이 훨씬 더 인정받거든요. 그냥 컨퍼런스는 생각보다 누구나 가서 발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컴퓨터 사이언스는 학회가 높다고 하네요. 그 당시에는 실력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운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벌써 이게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아, 코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같습니다. 그 후로 인생은 망조로 접어들었죠. 이제 운을 착각, 그러니까 운을 실력이라고 착각했으니까 매너리즘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그 다음부터 결과가 나오지 않고 학습 때 무기력 때문에 계속 쉬운 연구 분야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임팩트 없는 연구를 하면서 상당히 괴로운 박사과정을 무려 2년 정도 흘렸습니다. 아우, 긴 시간이 흘렸네. 바로 그때 신박사님을 처음 유튜브로 만나게 되었고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은은한 각성을 하게 되어 당시 뼈아대와 체인지그라운드 영상을 모조리 시청하게 됐습니다. 그때 꾸준함과 단순히 열심히가 아닌 제대로 하는 의식적 노력의 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제대로 된 연구들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쉬운 연구 분야를 찾는 썩어빠진 정신 상태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됐습니다. 제대로 된 공부와 연구 그리고 독서를 병행했습니다. 당시 완공 일치 월장은 물론이며 그릿, 인주어, 그다음에 안티프레질 등을 원서를 읽어가며 자기 개발했었어요. 이게 진짜 훌륭한 친구네. 이 친구가 참고로 그냥 우리나라에서 탑 대학에 나왔어요. 탑 대학. 탑3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가서 페이스북 가서 프로필을 보니까 정말 좋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나니까 내공이 쌓이는 것이 느껴졌고 아이러니하게 쉬운 연구를 찾아 헤매던 시절보다 훨씬 인생이 쉬워지고 플렉스 때렸네 인정한다 쉬워지고 아 나 방금 찢었어 응? 쉬워지고 심적으로도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각종 상을 타기 시작했고 다수의 대기업에서 주최하는 논문 대상에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1년 사이에 형용할 수 없는 깊은 실현과 좌절, 실패와 무기력이 수없이 많았지만 은은한 그릿으로 버텨서 결국 이전에 붙었던 학회보다 억셉되기 힘든 학회 겸 저널에 논문이 붙었습니다. 아주 잘했네요. 국위선양하셨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꾸준함 제대로 의식적 노력의 힘을 절실하게 느꼈고 1년 만에 구제불능의 인간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냥 1년 정도 걸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 단기간에는 안 바뀌어요. 근데 1년이면 엄청 빨리 바뀌었네. 뒤돌아보면 노력에 의한 실력 향상도 있었지만 여전히 운의 영향도 컸습니다. 이게 재수없긴 뭐가 되는지 없어. 너무 대견하고 기특하지. 이렇게 메타인지가 높은데. 하지만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훨씬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뭔가 대서사가 전개되나 보네요. 저는 평소에 미국 실리콘밸리, 국내에서 미국 실리콘밸리로 바로 가기 되게 어려운데 취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 취직은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코딩 시험을 비롯한 인터뷰 시험이 전반적으로 높은 난이도며 석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에 적합한 코딩만 접했지 취직을 위한 인터뷰 코딩은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공부법으로 어설프게 터득한 스킬을 이용해서 또 한 번 제대로 공부하고 도전하기로 마음먹었고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서 플랜 B, C, D도 세웠습니다. 미쳤네. 그렇게 시작한 공부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코딩 시험에 알아야 할 개념, 카테고리 스킬로 너무 방대했고 시스템 디자인, 인성 리더십 인터뷰도 공부해야 했고 전공 과목 전반에 관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공부의 양이 너무 많아서 느껴져. 내가 숨이 찼어 읽으면서요. 박사과정을 마지막 1년을 불태웠던 노력보다 더욱 강도 높게 아까도 힘들었는데 더욱 강도 높게 했습니다. 거의 주말 없이 공부했고 이게 여러분이 뭘 이루고 싶다면 주말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단기전으로 끝낼 생각으로 빡세게 공부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시간이 나면 각 기업에 지원서를 냈고 갑자기 연락오는 기업들의 인터뷰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봤습니다. 그렇게 기업들이 하나둘씩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봤지만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단기전으로 끝낼 수 있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기업들의 인터뷰를 하나씩 보느라 몇 개월에 걸쳐 공부하게 됐고 단기전으로 힘을 너무 쏟아 페이스가 말리고 장기전으로 끌려가 보다 보니 극도의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게 되었습니다. 느껴져.
진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게 전 느껴져요. 사실 공부는 어느 정도 되어 있었지만 장기전에 의해 잊혀버릴까 하는 걱정과 공부 중에 들려오는 수많은 불합격 소식 때문에 멘탈 유지가 쉽지 않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하는 취준이고 미국 실리콘밸리라서 예상치 못한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꾸준히 공부했고 유수의 기업들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제가 봤던 기업들은 요거는 다 익명 처리해달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팽이에요. 팽이면은 페이스북, 애플 뭐 거기 안 본 데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묘사를 해드릴게요. 팽,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은 다 그런 정도 수준의 기업은 다 보셨다고 보면 돼요. 네? 수많은 낙방 끝에 몇 개가 붙었고 그 중에 실제로 팽이 한 군데 붙었어요. 너무 멋있어. 단지 한국에서 팽에 간 거예요. 너무 멋있어. 나 지금 소름이 돋았어요. 제 취준 과정은 그나마 남들보다 덜 고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운이 상당히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 친구 그냥 개훌륭하네. 뿅뿅이. 인생 골로 갈 뻔하다 우연히 유튜브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아직도 놀라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졸꾸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 책 두 개는 되게 그냥 정량적으로 되게 우리의 좀 뭐랄까 어떤 뭐를 정체성을 그냥 집어넣은 거 이 정도면 완전 개졸꾸러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룬 것이 큰 성과로 볼 수 있지만 시작에 불과한 작은 성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으로 열심히 하고 운의 작용으로 인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의식을 느끼며 진심으로 더욱 찢었다야 또 형이 졌어. 더욱 졸고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열심히 살고 독서 운동을 더욱 생활화하려고 합니다. 최근 큐블리케이션 하신 책들을 거의 다 사고 원서로도 사서 읽고 있습니다. 와 그냥 내가 반성을 하게 된다. 신 박사님 사연을 쓸까 말까 정말 고민하다가 너무 감사드리는 바여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훨씬 더 성장하면 다시 또 사연 보내겠습니다. 무섭다야 더 성장해서 보낸다 그러니까 뿅뿅이 올림. 그냥 너무 대견하고 제가 이렇게 감동에 막 뭔가 이렇게 막 뭐가 올라와요. 뜨거운 게 왜냐면 너무 힘들었다 막 이게 솔직히 잘 된 다음이니까 이렇게 덤덤하게 보냈지 막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거거든요. 아 내가 막 숨도 차고 가슴도 벅차고 우리 뿅뿅이 너무 대견하고 이제 팽에 갔으니까 뭐 제가 또 이렇게 팽에 뭐 가보았으면 좋겠다는 친구 있으면 이메일도 보내서 연결도 해줄 테니까 좀 우리 뿅뿅이가 도와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느슨한 유대 우리 이기적 이타주의자 집단 는 냉정한 이타주의자 이기적이면서 냉정한 이타주의자 집단은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각자 위치에서 여러분이 계속 저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우리 뿅뿅이 너무 대견하고 뭐 고민이든 뭐 성장사연이든 다 보내주십시오. 제가 하나 또 고민사연 중에서 여러분한테 되게 도움될 만한 사연 하나 읽어드릴 건데 이게 여러분 뭐 성장한 거든 고민이든 이렇게 여러분이 써보고 나면 그게 그냥 지나간 거랑 레벨이 달라요. 그게 누적되고 해보면 여러분이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됩니다. 아무튼 오늘 뿅뿅이 너무 우리 뿅뿅 박사님 너무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냥 머신러닝 하시니까 또 제가 나중에 궁금한 것도 많으니까 페이스북 친구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거기 또 미국 가서도 우리 팽에 가서도 또 승승장구해서 다 찢어놓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아무튼 너무 좋은 사연 보내주신 우리 뿅뿅군에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여기저기에서 또 졸꾸하고 있는 우리 모든 졸꾸러기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힘내라고 파이팅! 이렇게 응원한다고 제가 마지막 메시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